이번 시간에는 마술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기술들을 많이 배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은 앞에 이제 기술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앞에 기술들을 우선 익히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 설명을 할 때 앞서 설명했던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놨던 강의들을 보고 기술을 익혀 오시는 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마술을 쉽게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술의 제일 기본적인 틀, 흔히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그 마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카드 기본적인 마술은 카드를 고르고 썩고 찾는 동작입니다. 그 첫 번째, 카드를 고른다 입니다. 카드를 고를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골라달라고 하는 거죠. 관객한테 아무 카드나 아무거나 한 장 골라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카드는 저는 모르고 관객만 알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카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포스입니다. 우리는 앞서 포스라는 기술을 배웠어요. 제일 밑에 카드를 외워놓고 스톱하면은 그 카드를 보여주면 어디서 스톱하든지 제일 밑에 카드를 마술사는 알게 되는 거죠. 관객이 선택한 카드를 보지 않고도 알게 되는 기술, 포스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술사가 쓸 카드를 미리 꺼내놓는 겁니다. 만약에 K2장, 뭐 빨간색 K2장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K2장을 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프로덕션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프로덕션을 통해서 카드를 K2장을 미리 이렇게 꺼내놓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제일 처음에 마술을 시작할 때 카드를 고르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말은 세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포스 기술을 한 개 익힐 때마다 방법이 점점 다양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드를 랜덤처럼 고르는데 쓸 수 있는 포스 같은 것들을 점점 더 다양하게 익히시면 더 좋겠죠. 근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 오늘은 포스 중에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슬립 포스입니다. 자, 우선 보여드릴게요. 스페이드 A를 고르게끔 하는 포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스톱으로 하시는 거예요. 스톱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카드를 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스페이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스톱하든지 무조건 스페이드 A가 나와야 됩니다. 포스라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포스 될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그립 자세에서 검지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밑으로 모서리를 드르르르 리플을 해주는 겁니다. 자, 스톱을 하면은 그 부분을 들어줍니다. 제일 위에 스페이드가 있겠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그 스페이드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당기면은 한 장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상태로 덮어주는 거죠. 한번 쳐주고 관객한테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스톱하고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마술사들이, 프로 마술사들이 엄청 많이 쓰던 기술입니다. 예, 스톱하면은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들킬 수도 있다고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천천히 제껴주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밑에 카드를 가르쳐주면서 7하트는 봤으니까 이 카드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스르륵 스톱하면은 네, 요 카드는 봤으니까 요 카드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면은 슬립 포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번 시간 크리스 크로스 포스, 그 다음에 힌두 셔플 포스, 그리고 오늘 슬립 포스까지 포스가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르게 되겠죠. 시작 자체를 넓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드를 관객이 고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카드를 섞어야 됩니다. 섞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트릭 셔플을 쓴다거나 트릭 컷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섞게 해준다거나 관객한테 아니면 마술사가 진짜로 섞는다거나 트릭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트릭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랜덤으로 섞게 되면은 우리는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마술이 그 다음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 기술 쓸때 카드가 제일 밑이나 제일 위에 아니면 중간에 어디에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트릭을 쓰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기술은 컷입니다. 트릭 컷인데 우리는 카드를 선택을 하고 놓은 다음에 인족으로 바꾸고 더블 언더 컷을 해서 탑으로 올리는 기술을 했었습니다. 맞죠? 이 기술은 카드 선택한 기술 카드 한 장만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 위에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고른 카드만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 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위에 우선 오스페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를 한장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카드죠. 자, 이 카드를 요 위에다 올리기 위해서는 스윙 컷을 한번 하시고 여기에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드리블 후 더블 언더 컷 하시면은 제일 위에 올라오게 되고 두 번째는 제일 위에 있던 카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고르고요. 제일 위에는 지금 이스페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윙 컷. 예. 스윙 컷에서 왼손을 잡았죠. 자, 이 왼손 위에다가 카드를 받습니다. 파라트. 자, 드리블을 하는데 드리블이 뒤에서부터 가죠.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더블 언더 컷. 두번 나눠서 올리게 되면은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래 있던 카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카드 컨트롤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카드를 섞었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카드를 찾는 단계입니다. 카드를 찾는 단계도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은 마술사가 그냥 찾는 겁니다. 포스를 썼으면은 앞서 시작했을 때 포스를 썼으면 어떤 카드인지 아니까 마술사가 그냥 보면서 아, 이 카드가 관객분의 카드입니다 하고 그냥 바로 찾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마술이 되는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마술사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덕션을 배웠으니까 그 카드를 제일 밑으로 옮긴 다음에 프로덕션 같은 걸로 해서 그 카드가 튀어나오게끔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어피어링, 뭐 샷을 날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마술사들 지금 그 유행하던 김진표 마술사 때문에 유행을 하던 드리블 캐치처럼 이렇게 잡아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포스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관객이 스톱했는 곳에 관객 카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연출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카드를 찾는 게세 번째 동작입니다. 여기서 보통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동작인 반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동작에서 좀더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세 번째 동작에서 카드를 그냥 찾아내버리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세 번째에서 카드 찾아내는 게 어렵게 보이면 어렵게 볼수록 신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동작이라면 반전을 주게 되는 거죠. 일부러 틀린 다음에 체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마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네 번째 동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더블리프트를 배웠습니다. 앞서. 예. 더블리프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카드를 한장 고르고요. 랜덤으로 8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서 더블 언더 컷을 합니다.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리프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드레스 체인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 클럽으로 바뀌게 되고, 예, 보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마술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체인지는 뒤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어드레스 그 더블 리프트는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체인지로 쓰셔도 되지만 팔아트를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 카드를 다른 쪽에 도구로 사용할 때도 많이 씁니다. 아니면 뒤에 마술에 이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드네스 체인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 반전을 이용한 더블리프트를 이용한 마술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네스 체인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술이고요.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어드네스 체인지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블리프트를 하셔야 되고요. 두 장을 뒤집습니다. 6 뒤에 딴 카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손을 주먹 쥐듯이 살짝 움켜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새끼손가락 끝이 카드의 오른쪽 위에 앞쪽 부분에 닿입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펴줍니다. 그러면 카드가 위로 조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뒤에가 맞죠? 자, 펴고 난 다음에 뒤쪽을 손바닥 쪽으로 해서 뒤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다 빠져나왔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요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왼손 검지로 넣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더블 리프트를 하고요. 더블 리프트는 앞서 강의에 있습니다. 자, 손을 움켜쥔 상태에서 피면서 요 모서리 끝을 눌러서 펴줍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 밑으로 눌러서 뺍니다. 한 장을. 빼진 느낌이 딱날 거예요. 그 다음에 넣으면서 검지손가락 위에 맞춰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덮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드네스 체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잘 섞어주고요. 두 장의 카드를 쓸 겁니다. 두 장의 카드를 쓸 건데 우선 카드를 잘 잡고 원, 투, 쓰리 해서 조커 두 장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바로 쓸건 아니고요. 이 조커 두 장의 카드는 제가 좀 이따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고를 거예요. 카드 한 장, 이렇게 관객분이 원래 스톱 해가지고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3 스페이드입니다. 중간에다가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주게 되면은 제일 위에 3 스페이드가 있게 됩니다. 맞죠? 예. 이3 스페이드를 조커 사이에다가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저 나머지 카드들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카드가 어떻게 있죠? 조커, 3 스페이드, 조커 이렇게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주고 한번 튕겨주게 되면은 카드 한 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커 사이에다 넣어놨던 3 스페이드는 사라지고요. 그3 스페이드는 이 카드 사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마술입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커 두 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밑에 뒤집어서 놔둡니다. 처음에 카드를 섞을 때는 중간에 카드를 빼서 썼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커는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 제일 밑에 두장 브레이크를 걸어주고요. 앞서 했던 플래시라는 프로덕션을 씁니다. 앞에 강의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장을 이렇게 모아서 내려놓는 척을 하는데 두 장을 모을 때한 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한 장만 잡아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쪽한 장이 있고요. 여기에 쪽한 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관객에게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객이 카드를 보는 동안에 위에 카드를 더블 언더컷, 더블 언더컷, 리버스 더블 언더컷, 그래서 밑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밑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 컷을 하고요. 관객에게 카드를 받습니다.
오다야죠. 자, 여기에 이 조커를 위에다 덮은 다음에 그대로 더블 언더컷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젤 위에 조커, 그 다음에 오다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신어주면은 젤 위로 올라옵니다 하고 오다야를 보여줍니다. 더블리프트 쓰죠. 자, 덮고 주면은 얘는 조커입니다. 사이에다 넣습니다 하고 넣으면은 사실상 여기는 조커 두 장이죠. 관객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자, 한장 들어서 브레이크를 잡고요. 반을 뗍니다. 더블 언더컷인데 밑에서 떼서 올릴 때 뒤집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 위에 브레이크랑 합쳐졌죠. 여기 관객 카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잡고 있던 카드 뒤집어서 그대로 덮어주면은 관객 카드는 중간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고 여기서 카드를 들고요. 여기서 패스 컨트롤 합니다. 한장 가져가고 지금 두 장밖에 없습니다. 이두 장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져가는 거를 밑에다가 끼우고 손가락에 끼우고 위에 다시 카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 끼우고 둘, 셋 이렇게 되는 기술입니다. 오른쪽 끝을 오른손으로 잡아주고요. 하나 끼우고 둘, 셋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를 주면서 보여주고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면서 카드를 확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다야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커는 제일 밑에 위로 보게 되어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고요. 중간 카드를 빼서 섞어줍니다. 제일 밑에 카드 두장 브레이크 걸고 플래시라는 프로덕션을 씁니다. 앞서 한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장을 같이 내려놓는 척 하면서 한 장을 떨어뜨리고요. 두 장인 것처럼 내려놓습니다. 여기 조커 있죠? 그 다음에 고른 카드. 오, 다이아를 골랐다고 얘를 들고 골랐으면은 위에 카드 한 장을 브레이크를 잡고요. 제일 밑으로 옮겨줍니다. 제일 밑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잡고 위에 반 스윙 컷 가져가고요. 여기서 제일 위에 올려줍니다. 자, 이 브레이크 잡은 거랑 밑에 카드랑 합쳐주고요. 다시 더블 언더컷으로 올려주면은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카드 두 장. 맞죠? 자, 여기서 더블 리프트를 해주고요. 그대로 덮어줍니다. 자, 카드 한장 그대로 꺼내서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조커 두 장이고 여기는 관객이 고른 카드죠. 자, 브레이크를 잡고 더블 언더컷이랑 똑같은데 반 뒤집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반 뒤집어서 붙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관객 카드 한 장만 중간에 반대로 되겠죠. 자, 이 카드 들고 패슬 카운트 하나, 둘, 셋 해주고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를 해서 관객 카드 확인시켜주면 마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듯 더블 리프트는 두 장을 한 장처럼 뒤집는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사마트를 내려놓는데 이 카드가 사마트가 아닌데 사마트인 것처럼 내려놓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도구, 와우나 이런 카드 도구 같은 것들에 사용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들에 반전을 줄때 더블 리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히 더블 리프트만 사용하셔도 마술이 됩니다. 보여주고 내려놓고 손으로 덮어주세요 하면 관객이 손을 덮을 때 신호를 주면은 예, 바뀝니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술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작까지 기본 마술의 틀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동작에 대한 마술을 오늘 해봤습니다. 처음에 카드를 고르고 여러 가지 셔플, 그 다음에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반전, 체인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앞서 기술을 다 배워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네 가지 동작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수십 가지의 마술을 할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술이. 그런데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 기술을 한 개를 익히게 된다. 만약에 포스라는 기술을 한개 익히게 되면은 하나의 마술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술에 어디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뭐 수십 가지 마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기술을 집어넣으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익혀 놓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마술의 기본 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